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성서지리 탐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 못 가신 분 가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못 가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혼자죠. 네, 반반이네요. 저는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 세 번 갔다 왔습니다. 네. 40년 전에 한번 가고요. 80년대 한번 가고 그리고 30년 전에 또 한번 가고 이번 지난 9월 말에 이제 우리 신학생들 36명이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에 세 번째 갔는데 그 전에 30년, 40년 전에 갔던 때보다는 뭐 너무 참 좋은 것 같아요. 다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따끈따끈하게 좀 소개를 좀 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준비를 좀 했는데 뭐 그냥 이번에는 이스라엘만 다녀온 겁니다. 이스라엘만 다녀왔고요. 일단 제가 이렇게 좀 프린트해서 여러분 나눠드렸는데 여기 프린터 프린터물 저기 다 같이 넣어주시고 프린트해서 나눠드렸는데 거기 프린트 하나씩 갖고 오세요. 성지순례는 뭐 흔히 말하기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제 그런 얘기하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데 성지순례는 백문을 하고 한번 보셔야 됩니다. 가서 그러니까 거꾸로 하실 때 그래서 사실은 왜냐하면 역사가 뭐 너무 오래됐으니까 오래됐는데 그래서 우리 저 여기 윤철원 목사님도 오래전에 다녀오셨죠? 93년도에 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도 그렇게 그리고 성지순례는 건강하셔야 됩니다. 많이 걸어야 되니까. 예. 네. 여기 필라에서 가실 때 가셨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일단 그 성지순례에 대한 그 이번에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이제 요약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좀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사진을 통해서 좀 이렇게 좀 쉐어하고 싶습니다. 이게 좀 정리가 다 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제 그렇게 준비한 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이스라엘 여기서 이제 뭐 그 전에는 이제 한국에서 그냥 이스라엘을 갔었는데. 여기 미국에서 가니까 10시간을 가더라고요. 10시간을 가고 비행기 직접 뉴욕에서 10시간 가고 그리고 경비는 3,000불이었어요. 30년 전 40년에도 거의 한 3,000불 들었는데 굉장히 싸게 여행사 통해서 갔어요? 네, 우리 저 교단 장로님 여행사인데 여행사 통해서였는데 굉장히 싼 가격으로 갔어요. 3,000불 정도 들었고 36명이 갔고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과 시간차는 7시간 차이더라고요. 시차는 그렇게 됐고 그래서 여기 뉴욕에서 바로 테라비브까지 바로 가고 그 테라비브 베구리온 공항이 유일하게 국제공항이고요. 그러니까 거기 밖에는 이제 다른 데는 국제공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테라비브로 통해서만 들어가게 되었고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이제 하는데 거기 가이드가 특히 유병성 목사님이신데 그 고고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20년 동안 거기서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아주 열심히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고고학을 전공한
그런 분이 이렇게 안내를 하니까 상당히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거기 저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의 요약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 그 우리 한국의 강원도만한 그런 나라입니다. 강원도. 그 강원도만한 나라인데 아주 특이하죠. 그 겨울이 할몬산에서는 겨울이 있고 저쪽 남쪽 사해 밑에는 또 여름이 있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계절이 다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게 아주 특이하죠.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지구의 가장 중심이랍니다. 중심. 가장 중앙이. 그래서 참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건기 위기가 있고요. 그 늦은 비 이제 이른 비 다 그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인구는 지금 954만 9,600명 2022년 6월 말 통계. 그래서 유대인이 700만 정도 되고 아랍인은 200만. 근데 아랍인도 같이 살지만 거기 이제 계속 있던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 1948년 독립하면서 이제 나라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보니까 가보니까 인구가 많이 늘었네요. 예,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아랍인이 여기 시민권자가 200만이지 또 이제 그 신분이 없는 사람들이 한 600만 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실은 뭐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랍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복잡한 거예요. 상당히 복잡하고 또 그 아랍 정당도 있고 그 이스라엘에 예, 그리고 이제 그 마을도 이스라엘 마을에는 뭐 회당이 있고 또 이 아랍들이 사는 마을에는 또 모스크가 있고 이래요. 우리가 저기 미국에서 백인들 흑인들 뭐 같이 살듯이 그런 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선교 지역이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을 느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평균 출생률은 3.1명입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더 아이들을 많이 낳네요. 우리나라는 마이너스잖아요. 지금 많이 낳았을 때 떠는데 내각 정치는 내각 책임지고요. 그다음에 아랍 정당이 있어요. 아랍인 국회의원도 있고 이스라엘에 현재 대통령 수상 내각 책임지고 경제는 하이테크 다이아몬드 가공업 관광 산업이 주 3대 산업 이루고요. 그래서 관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정국터를 그 이렇게 고고학 발굴을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그 전에 가셨던 분들이 모르는데 새롭게 뭐 발굴된 그런 이제 그 과학적으로 관련된 것을 관광 명소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참 예를 들면 마사다 같은 데는 옛날에 갔을 때 우리 걸어서 올라갔거든요. 그 이렇게 근데 지금은 케이블카 타고 쫙 들어가가지고 아주 뭐 잘 이렇게 구경 잘 할 수 있도록 이 관광에 대한 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관광지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고학적으로 발굴하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인당 그 GDP가 3만 불이 넘죠. 하는 나라입니다. 국방은 이스라엘 의무 복무가 남자 3년 여자 2년. 이제 여자들도 다 군대를 가고요. 예비군이 45만. 야, 대단하네 예비군이. 예, 45만입니다. 그래서 1년에 약 30일 정도로 이제 유급 복무를 하고 종교를 보면은 유대교가 73%. 모슬렘이 21%, 기독교가
2.15%입니다. 기독교는 주로 이제 그 나사렛이나 베들레헴 뭐 이런 지역에 주로 기독교인들이 살고요. 언어는 공식어로 히브리어, 아랍어가 그 공식어로 두 가지를 사용하고요. 공용어로 영어, 러시아를 사용한다. 화폐 단위는 세겔인데 우리 1달러에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달러가 더 가치가 있죠. 예, 그리고 예, 그 아까 기독교 2.1% 중에서 카톨릭 뭐 정교회 다 포함해서 개신교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차는 7시간이고요. 특산품은 다이아몬드, 사회 제품, 사회 그 비누 이런 게 참 유명하죠. 예. 그 우리 교인들 나눠주느라고 여러분들 다 못 나눠서 죄송합니다. 그 비누가 아주 뭐 너무 좋은 건데. 예.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줬던 그 성찬 컵은 올리브나무로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거기는 이스라엘은 상대 나무가 뭐 가는 곳마다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이게 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젖과 꿀이라는 말은 젖이라는 말은 유목민이라고 그래서 유목민이라는 뜻이고요. 꿀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현지에서는 대추야자를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추야자가 그게 뭐 계속 그냥 풍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세 가지 나무가 특이하고 또 잘 자랍니다. 엄청 잘 자라고 그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같은 경우는 2000년을 산다니까 2000년.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던 그 겟세마네 거기 감람나무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뭐 그렇게 인정하고 싶은데 하여튼 그렇게 엄청나게 2000년 사는 나무가 그냥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같이 3대 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갈릴리 그 호수는 뭐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어마어마하죠. 근데 특이한 게 그 갈릴리 호수가요 낮에는 아주 잔잔해요. 고요한데 밤에만 이렇게 막 그게 풍랑이 예수님 풍랑 치는데 걸어가셨다는 거 그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밤에 한번 나가봤더니 밤에 그냥 그렇게 파도가 쳐요. 그래서 바람이 그냥 바람이 분다는 거죠. 근데 돌풍이 분다. 왜 그러냐? 이 갈릴리 호수가 저기 해발 마이너스 209m입니다. 209m예요. 그러니까 200m가 낮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특이하게 바람이 돌풍이 부는 거죠. 그리고 사해 바다는 437m가 낮아요. 437m. 지금도 계속 낮아지고 있답니다. 이게 자꾸 증발을 하니까 증발을 해서 그래서 그 사해도 위쪽 사해가 있고 저 노스가 그 다음에 사우스 그 사해가 있는데 사우스 그 사해 바다는 이제 다 말라가니까 그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북쪽에서 노스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그 물을 그쪽으로 보내요. 지금 보내고 있더라고요. 수영 해보셨어요? 그러면 거기 수영은 거의 못해요. 사해 바다는 뭐 그냥 들어가면 그냥 붕 떠버려요. 앉아 있질 못해요. 이렇게 앉으려고 해도 엄청 힘든 거예요. 일어서려고 해도 힘들고 근데 이게 눈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 영분이 세계에서 최고 저가니까 그래서 그냥 거기 붕 가만히만 있으면 이렇게 붕 떠가지고 두 발이 다 들리고 그래요.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예, 그런 일반적인 거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고 저희 그 일정이 테라비브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이 강원도 많은데 북쪽
북쪽에 이제 이렇게 쭉 해서 사마리아 유대 갈릴리 유대 이렇게 해서 지역을 이렇게 다닌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뭐 10일 동안인데 일주일 정도 다닌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은 뭐 참 다닐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그 짧은 기간이지만은 그렇게 다녀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딱 일주일 갔다 오신 거예요? 그렇죠. 가고 가는 게 하루, 뭐 오는 게 하루. 그래가지고 거의 거기서 그리고 이제 뭐 그 경비가 싸다고 그러는 옛날 같은 우리가 그 전에 30년 40년 전에 갔을 때 보니까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저 음식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우리 딸이 뭐 그냥 라면 뭐 막 이게 싸졌는데 그거 먹을 그 시간도 없고 너무 잘 나오니까 음식이 그래서 그거 다 또 다들 가서 싸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다 걷어 가지고 그 요 저기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목사님 가정에 가서 그거 먹으려면 한국에서 사 와야 된대요. 그게 없어 가지고 그래서 다 주고 왔어요. 하여튼 그렇게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한식은 뭐 한 번은 그 유학하는 그 목사님 사모님이 혼자서 반찬을 다 이렇게 오이 뭐 이렇게 해서 김치는 양배추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끼는 한식으로 이렇게 먹었습니다. 한인들은 얼마나 산다고? 한인들이 그냥 유학생들이고요. 정착을 못 하고 그냥 다 가고 지금 그 20년 동안 그 있는 그 목사님은 자기 시민권까지 다 받아 가지고 거기 가이드 그 자격까지 다 이제 취득했더라고. 그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박사과정. 예,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9월 18일 날 주일인데요. 거기가 이제 금요일 날은 뭐 가는 거 밤에 이제 갔고 토요일 날 지나서 이제 그 호텔에 이제 도착하니까 이제 주일 날이 됐어요. 이제 그 거기는 뭐 이스라엘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예, 안식일이고 그리고 이제 뭐 예루살렘 그 근처는 이제 그 안식일을 이렇게 철저히 지키지만 다른 지역은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좀 느슨한 느낌이 있었고요. 우리는 주일날이 이제 호텔에 있어 있으니까 주일날 아침에 호텔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이제 아침 먹고 나서 이제 바로 성지 탐방을 또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처음 이제 거기 그 테라비브 가까이 있는 데가 가이사라예요. 가이사라 빌립보인데 그곳에 이제 또 사련 평야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인데 그 역사적인 그런 고고학적인 위치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 당시 이제 그 총독이 누구냐 왕이 누구냐 이런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헤롯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었더라고요. 헤롯이 보통 인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건축과 이 건축에 대한 그런 것이 그런 것이 됐고 그래서 가이사라 이런 것도 다 그 헤롯이 다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만들면서 예수님과의 관계, 로마의 관계 뭐 이런 것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헤롯이 대단한 그 발굴한 그 자체를 가이사라 그 자체도 거기 있다 한 것도 헤롯이 다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뭐 그 당시만 해도 어마어마했어요. 지금도 발굴을 많이 해가지고
아주 그 복원을 많이 했는데 어마어마해요 지금도요. 옛날을 못 봤던 건데. 예, 지중해를 끼고 이렇게 했는데 지중해도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데 그 별장 같이 이렇게 다 이렇게 요새를 만들고 또 왕궁을 만들고 이러니까 아주 그 멋있는 그런 것이 됐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했어요. 네, 가이사라 가이사라 그 빌립보 거기는 거기 가보니까 전부 그 거기가 신상을 모시던 데래요.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이제 신상을 모시던 그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돼 있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양회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헐몬산에서 또 내려오는 물이 있었고 그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는 물이 그냥 엄청난 거예요. 그냥 헐몬산은 우리 백두산보다 더 높아요. 그리고 눈이 1년 내내 눈이 쌓여있고 근데 그 물이요 얼마나 그냥 아주 찬 물인데 그리고 아주 풍부하게 그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라 거기는 참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련 평야 뭐 평야라고 봐야 뭐 강원도만한 땅이니까 그냥 이제 좀 평지가 되고 뭐 농산물이 많이 나면 그게 평야예요. 우리나라 저 전라도 가면은 아주 그냥 그 나주 평야라든지 그 굉장한데 여기는 뭐 조그만 걸 갖다 그냥 평야라고 그러고요. 또 흘러가는 조그만 개천을 갖다가 강이라고 해요. 강이라고. 무슨 여기 성경에 나오는 강 그러면 아주 큰 거 강인 줄 아는데 요단강도 그냥 요만 이렇게 개울 같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국보다 더 아는 거예요. 그 대신 비가 오면은 그냥 또 이렇게 한없이 또 이렇게 강이 되게 크게 또 강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강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할 때 아 이게 우리가 그냥 큰 우리 같이 뭐 한강 뭐 여기 뭐 큰 그 스쿨 개강 뭐 이렇게 큰 강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 조그만 강을 같이 생각 그렇게 된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 가이사라 그쪽에 들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멜산 엘리야가 이제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했던 거기 갈멜산 가면은 갈멜산 엘리야가 이제 칼을 들고 이렇게 있는 동상 그 보죠. 동상 그 동상이 있었고 거기 내려다 보면은 하여튼 다 사람 평야가 다 보이는 거예요. 사진 사진 이제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다 이렇게 평야가 다 보이고요. 이 갈멜산은 546m입니다. 6m고요. 그리고 이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머리를 갈멜산과 같이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해서 아가서 7장 5절에 기록했는데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갈멜산의 아름다운 그 표시를 했다. 갈멜산에서 내려다보면 정말 이렇게 여인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쫙 퍼지듯이 그렇게 이제 평원이 이렇게 사방에 보이면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아주 그 풍부하고 거기서 이제 엘리야가 그렇게 그 바알 선지자들을 확인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비가 내린다는 것을 이제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언했는데 그 평지를 그냥 달려갔다 그랬는데 그 평지를 그러니까 그 산에서 막 그냥 그렇게 내려갔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의 그 능력을 거기서 바로 봤고요. 그분이 마라톤의 시조네. 아주 너무 신이 나서 이렇게 달려갔던 것 같아요. 아합이 만난 것 같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평야 뭐 그 평야도 다 그런 겁니다. 근데 곧 이제 뭐
정말 그 물이 들어가면은요 그렇게 풍부해요. 아주 풍부하고 이제 풍성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를 다 뭐 읽어보시고요. 예, 무기 또 그 지역 그런 거고 예, 또 나사렛. 나사렛은 인구 8만이고 주변에 20만 되는 큰 도시인데 70%가 아랍인이고 기독교인이 30%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같이 살고 있고요. 예수님의 고향으로 나사렛은 고향으로 뭐 원래는 베들레헴이지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렇게 예수님 나사렛은 예, 마리아 수태고지교회, 요셉교회가 또 있습니다. 뭐 지금 거기에는 전부 다 이제 주로 캐톨릭이 다 그 예수님이 여기 이제 태어나신 곳이다, 자란 곳이다, 또 마리아가 뭐 그 수태고지한 곳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다 이제 그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오래 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 곳이다. 그러나 이제 너무 이제 그 캐톨릭에서 하는 것처럼 뭐 그게 거기 가서 기도하면은 뭐가 병이 났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넘겨가세요. 예, 헐몬산에 갔더니 거기 그 텔단이 있어요. 텔단이라는 뭐냐면 그 제단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것을 텔이라고 그래요. 텔. 그리고 단지파가 거기 가서 그걸 쌓는데 단지파는 기업 분배 때 이 지역을 여호수아가 이 지역을 이제 점령하라 그러니까 그게 주로 이제 그 창대한 그런 낙자선이죠. 그런 자손들이 있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거기를 점령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을 했어요. 유다 지역이나 이런데. 그래가지고 단지파가 이 정착을 못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이 단지파가 성경에서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것은 다 이제 그 아수르나 다른 이제 외국인에 의해서 다 그 당시에 이제 그 결혼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단지파가 이제 어디로 가는지 뭐 우리나라에서는 단지파가 당군이 됐다고 전혀 그거는 근거 그거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라졌다는 얘기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지역은 그 갈릴리 호수는요 호수 둘레가 53km예요. 53km면은 서울서 인천보다 조금 더 멀리 되는 그 둘레가 53km고 남북이 21km고 동서가 최대 12km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불렀죠. 거기 그 배를 타고 지금 이제 그 뭐 베드로가 있었던 그런 배는 아니고 지금은 관광 유람선 같이 큰 배가 이제 그 가운데 이렇게 가게 되는데 가서 이제 거기서 선상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성찬식도 하고. 그 목사님 그 배 타봤어요? 예? 그럼요. 그 배 타고 다 예배 드리고 선상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성찬식도 거기서 다 하고 그렇게 잘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베드로 고기가 뭐 지금도 이제 베드로 고기라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씩 나오는데 이 민물 고기니까 가시가 많고 사실 맛도 별로 이제 저긴데 이제 요리를 해서 이제 좀 맛이 있는 거지. 그 전에는 뭐 별로 맛이 없었더라고. 그 베드로 이전에도 그 고기가 있었으니까 베드로 고기가 이름은 고기의 이름이 아니죠. 예, 그런
지금도 어부들이 고기 잡아요? 네, 잡아요. 어, 네. 지금도. 지금도 잡고. 어, 우리가 갔을 때도 어부들이 네, 풍부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팔복계, 팔복계 같은 경우도 있고요. 팔복계는 그 팔복을 상징해 가지고 팔각형의 교회를 이렇게 꾸몄고, 그리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전부 벽에다가 아, 그 복을 이렇게 전부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아주 인상 그런 면이 딱 인상적이고요. 오병이어 기념교회, 오병이어 기념교회도 예수님이 거기서 그렇게 잡아가지고 그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켰던 그곳이다. 그래서 잘 그렇게 돼 있고요. 베드로 수익권 교회,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래 너는 그렇게 베드로에게 그렇게 했다는 그곳에 아주 그 앞이 갈릴리 호수가 너무 아름답고 교회도 아름다워요. 있습니다.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사역을 열심히 하신 데죠. 그렇게 가버나움에 대해서 가서 회당, 그 가버나움의 회당을 이렇게 봤고요. 회당이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회당이 뭐 그냥 이렇게 조그만 그런 게 아니고 아주 그 기둥도 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20일 날은 요단 골짜기를 격리해서 여리고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지역은 굉장히 과일이 많고요. 그 지역은 이제 아랍 사람들이 주로 사는데 아주 그 옥토와 같습니다. 아주 좋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삭교가 뭐 뽕나무에 올라갔다는데 뽕나무가 아니고 돌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번역할 때 이제 그걸 모르니까 나무를 개역교정에는 돌무화과 나무지? 네, 돌무화과. 네, 개역교정 바뀌셨어요. 개역성경이 뽕나무지? 네, 그래서 뽕나무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 무화과는 거기는 뭐 무화과 나무는 뭐 많으니까. 근데 그 돌무화과 나무 같은 것이고. 네. 그리고 여리고 성 그 무너진 그 부분들. 이제 전부 다 아주 발굴들이 많이 됐어요. 발굴이 많이 돼가지고 또 엘리사 샘 샘이 나온 거 지금도 물이 계속 나와요. 물이 희한하더라고요. 거기는 하여튼 사막 기운데 물이 그 오아시스 같이 그러니까 그 샘이 나오면 그냥 그게 이제 그게 다 살리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또 시험산 예수님이 시험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산 아주 그 우장하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해 지역으로 가서 쿰난 갔는데 이제 쿰난 그 지역이 중요한 그 요소가 된 거는 그 이제 목동이라는 사람이 이제 가가지고 돌을 집어 던지는데 동굴에 근데 항아리가 깨진 거예요. 깨진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내려가서 보니까 그 항아리에 이 두루마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갖다가 이제 갖다 파는 건데 그게 이제 이사야서의 사본인 겁니다. 그 당시 그 이사야서가 사본이 그 발견될 때 그 이제 성서 고고학자들이 할 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상당히 막 그 부인을 많이 했거든요. 성경이 이게 다 잘못된 거다. 그랬는데 이 사해사본이 발견되고 나서 보니까 그대로 지금 우리 쓰는 이사야서하고 그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놀라워가지고 그때 그냥 막 다 뒤집어졌죠. 신학계가. 그래서 정말 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귀중하다. 이 쿰난 이 사람들이 그 성경을 그렇게 잘 보존했어요. 보존했고 그래서 정말 그 이 성경을 보존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성경 복사실도 있고 그렇게 다 있고 물 손을 한 자 쓰고 나서 가서 손 씻고 와서 또 한 자 쓰고 또 이렇게 복사를 그런 식으로 했대요.
기도하고 또 가서 이렇게 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갔고 그걸 이제 기후가 이제 그 건조하 이제 그, 그 사막 기후고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를 집어넣는데도 그게 몇천 년 지나도 그냥 그게 변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본은 이스라엘 박물관에 다 이제 비치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제가 이스라엘 박물관 갔었는데 이번에는 거기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굽난 거기서 이 발견됐는데 이것이 동굴에 모두 25개 이상 발견됐고 이런 11개의 동굴에서 900개에 가까운 두루마리가 다 발견됐다. 근데 이 사람들이 참 그렇게 특별하게 성경을 이렇게 보관함으로 인해서 정말 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 1.1획이라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사해 지역에 가면은 그 마사다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마사다라는 지역이 그 사해 바다 바로 보면서 있는 이렇게 고원지대 같은 곳입니다. 거기 이제 요새와 같은 건데 이것도 헤롯 대왕이 거기다가 요새를 만든 거예요. 거기다 자기가 그 숨을 나고 이렇게 피신하려고. 근데 아주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전에는 이게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걸어서 한 올라가도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지금은 뭐 케이블카로 그냥 쫙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만들어놨고요. 거기에 960명이 다 있었잖아요. 끝까지 로마하고 항쟁하면서. 근데 마지막 거기 그 지도자가 엘리에젤인가 엘리에젤 지도자가 이제 연설한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로마인에게 잡혀서 노예가 되니 스스로 우리가 하나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이 자유를 지키면서 우리가 죽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 로마 군인들이요 계속 거기를 함락시키려고 그냥 아예 땅을 이제 산을 만들어가지고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산을 만들어서 도대체 나오질 않으니까 그리고 산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막 그냥 올라가니까 이제 그들이 마지막 그 이제 그렇게 자기들이 선설하고 다 이제 가족들 이제 차례대로 가족들 죽고 대표들 이렇게 다 죽었는데 이 그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이 사실이 밝혀진 거는 그 여인 두 사람이 살았어요. 살고 어린아이 다섯 명이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밝혀진 거예요. 알려지게 됐대요. 그리고 우리가 굶어 죽어서 물론 굶어 죽어서 우리가 죽은 게 아니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식량을 남겨놓은 거예요. 식량을 남겨놓고 또 그 안에 뭐 곡식창고 물 뭐 이런 것도 그렇게 많이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주 참 대단한 그런 모습이 보여졌고요. 그 다음에 네게부 지역은 이제 광야와 같은 곳이고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기도하셨던 그 곳이 네게부고요. 텔 베세바 이제 그 우물인데요. 우물 아브라함이 그 부엘세바에서 우물을 저기 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진짜 그 우물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돌을 던져보라고 해서 이게 던졌더니 한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돌이 한참 있다가 풍덩 이런 거예요. 엄청 그 우물이 크고 그러니까 참 아브라함이 그런 지역에서 이렇게 우물을 팠다는 거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것도 옛날에 이제 정말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는 이제 그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죠. 예. 그리고 예루살렘은 원래 이제 고지대잖아요. 고지대가 돼가지고 천연 요새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그 다윗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시온산
뭐 이제 감남산 이제 산이라는 마운틴이라고 하는데 뭐 마운틴이 뭐 큰 산도 있지만 그냥 조그만 언덕도 그냥 산이라고 이렇게 다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산 뭐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이 승천한 승천교회, 주기도문교회, 그 눈물교회,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고 겟세마네 교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요. 그 비아돌로사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걸어가신 그 길을 지금은 뭐 다 이제 골목길로 돼 있고 다 그러지만 그게 이제 번호가 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넘버 1, 2, 3 이렇게 쭉 써 있고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통곡의 벽,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위에는 모스크가 지금 다 아랍 사람들이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관리하고 있고 통곡의 벽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참 놀라운 거는 그 통곡의 벽 그 안에 터널을 이렇게 만드는 터널을 그래가지고 위에는 모스크가 이렇게 있는데 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지금 이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또 이제 새해를 맞는다 그래가지고 그 엄청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그 통곡의 벽으로 오는 거예요. 위에는 못 올라가고 그러니까 다 와가지고 그냥 그 다 회개의 날이라 그래가지고 참 놀랍더라고요. 아예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온다. 밤새도록 우리가 밤에 일부러 구경 갔었거든요. 그때 가셨구나. 라샤샤나 예. 세계 다 그래가지고 다 회개한다고 다 이렇게 와서 그리고 그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도 혼자서 다 성경 읽고 그렇게도 하고 참 대단하더라고. 그 열기가 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하여튼 회개하고 그 돌아오고 하나님 찬찬이니까 다들 아주 막 수십만 명이 모여들어요. 그렇게 정말 충격이 아주 굉장히 참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다 그들이 이제 수염도 기르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진짜 다 이렇게 여기다 다 묶어가지고 상자도 그렇게 하고 다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기도도 그냥 계속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렇게 뭘 이렇게 이 성경을 갖다 이렇게 두루마리를 이렇게 읽길래 젊은 친구를 해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모세우경이래. 모세우경이고 영어를 조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세우경인데 이렇게 그 관광객이 뭐 지나가고 막 그런 관계없어요. 그냥 열심히 성경 읽고 이러더라고. 근데 목사님 조금 아예 끄세요. 아예 저기 자꾸 보이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이걸 지금 이따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제 저한테 찍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참 했고 그 다음에 그 모스크는 그 위에는 뭐 계속 이 사람들은 이슬람교는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하잖아요. 방송으로다가 막 그냥 막 그 이제 알려가지고요. 그리고 장사하다마다 다 다섯 들이 엎드려서 절하고 뭐 이러고 하여튼 그게 복잡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고요. 유다 산지 그다음에 라엘의 묘. 라엘의 묘 같은 경우도 그 아랍 지역에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찾아왔대요. 조상의 묘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갖다가 장벽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랍 지역에 있는 건데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서 거기 가서 또 라엘의 묘를 그 이제 참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헤로디언이라는 이 헤롯 대왕의 그 이것도 요새인데 이 요새도 뭐 대단하더라고요. 그 요새도 가봤는데 하여튼 그 좀 너무 그 물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고 또 아주 그런
또 사방이 다 보이고 예루살렘이 다 보이고 그렇게 잘 된다고. 예수님 탄생교회, 또 예수님 탄생교회는 베들레헴에 있는 그 교회인데 뭐 그거 잘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 말이 못 들어오게 이렇게 눈을 갖다가 이렇게 더 이렇게 낮춰가지고 맨 뒤쪽으로, 맨 뒤쪽으로. 나중에 이게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네. 네. 일단은 그렇게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제 그 소개하고 자세한 거는 그냥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고비 테스트 요비. 아 자유로워졌어요. 그건 자유로웠는데 근데 하여튼 이스라엘이 그 하여튼 시키리 있으면 세 번 네 번 다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단체가 가니까 단체장 오라고 그러고 왜 왔느냐 뭘 했느냐 뭐 이렇게 다 물어보고 또 대표자 또 오라고 그러고 다 이렇게 물어보고 하여튼 그 시큐리티를 굉장히 시켜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받고 사진도 다 찍고 그래서 그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사진을 제가 하면 사진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